정말로 막 거기 있으시면 막 따님을 제발 좀 빨리 구출해 주세요. 그러게 따님을 빨리 구출을 해야지 이거. 정말 미치겠다 진짜. 그러다 씨 또 12년 더 때리고 3년 더 때리고 그지라하는 개놈 새끼들. 여기 전화나.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네. 폭삭 망했잖아요. 네, 잘 망했어, 진짜로.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네. 왜 어떤 점에서 망한 것 같은? 그거 배신했기 때문에 망했지요. 첫 번째는 배신 유승민, 또 김무성, 뭐 홍준표 해서 뭐 다 해가지고 다 했던 거 안에 배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그래도 그걸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. 그래가지고 막 무조건 이번에는 그런 새끼들 다 쫓겨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. 앞으로 자한당 그 횃불당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망해요. 지금 망해고 다 해체되고 다시 이제 다시 이제 뭐 다른 사람을 뭐 좀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든지 이래야지 살아나지 안 그러면 완전히 그냥 해체될 것 같은 생각. 지금 그 남아 계신 그 김진태 의원이나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에 예.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라십니까? 그래서 우리 막 하여튼간에 박근혜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구출하는 그걸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애국당으로 와가지고 조원진 대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요. 네. 소망이고 그러면 제일 좋고. 이미 이제 국민들 시각에서 자유한국당은 보수 우파로서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네. 표를 안 준 거 아니겠어요? 맞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네. 그 뭐 홍준표 씨가 자기가 책임지고 사퇴한다 그랬는데 네. 사퇴로서 책임이 무마가 되는 겁니까? 안 되죠, 그거는. 절대 안 돼요, 그거는.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?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떻게 책임을 지어야 되나야지. 하여튼 간에 저거들이 하여튼 나라를 말아먹은 거나 마찬가지거든. 지금 이때까지 보수를 그냥 몇십 년 지켜왔는 것 같다 저거들이 지금 다 말아먹었잖아요. 그러니까 저거들이 어떠한 식으로도 해가지고 보수를 되살리놔야 되지. 그 홍준표 그건 안 되고 그 사퇴를 하면서 네. 나라를 통째로 뭐 갖다 그래. 바쳤다고 그러는데 네. 사실상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친 인물은 누구 같아요? 그 갖다 바친 인물은 김무성이 유승 홍준표, 어. 홍준표. 예, 그렇죠. 예. 자기가 갖다 바치고는 예. 갖다 예. 바친 걸 누구 탓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지. 물러나더라고요. 아, 예. 맞아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어제 성함이 팀 네, 예. 남준입니다. 네, 김남준 쪽 네. 입력이 됐어요. 네,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